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200년에 중국 대륙에서는 천하의 향방을 결정짓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오늘날 관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관도의 위치는 어딜까요? 바로 이 낙양과 제남 사이 황하가 흐르는 이쯤 어딘가가 관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럼 이 관도대전이 벌어졌던 관도 일대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도 지역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게 황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주변을 세 개의 작은 지류가 흐르고 있었지요. 관도는 바로 별표를 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조조의 본거지였던 허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하 건너편에는 원소의 본거지인 업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도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원소가 남하를 하게 된다면 허창으로 오게 될 테인데 그 허창을 들어오는 길목을 관도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조 입장에서는 관도를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필수 요충지로 인식하고 관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조는 이곳의 방비를 단단히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관도대전의 발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 후방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백마장군 공손찬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따라서 원소는 기주, 병주, 청주, 그리고 공손찬에게 뺏은 유주까지 포함하여 하북을 제패하게 됩니다. 반면 이 당시 조조는 천자를 허도로 모셔 연주, 서주, 예주, 사주 일부를 석권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그 형세를 지도로 보자면 이렇게 북방의 네 개 주가 원소의 손에 들어갔었고 그 바로 아래 다시 또 네 개, 다섯 개에 해당하는 이 행정구역이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방의 위협을 제거한 원소는 이제 남하할 시기가 되었고 필연적으로 조조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때 조조가 불리하였습니다. 이유는 동남쪽에는 손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유비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조직에서 서명을 했던 것이 발각되었고 유표는 오랜 세월 원소와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손책 역시 야망을 키우며 그 1순위로 조조를 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조조는 사방으로부터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세였는데 이때를 노리고 원소는 대규모 남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록 속의 관도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수가 쓴 삼국지 정사에 보면 원소는 병력이 10만, 조조는 약 3-4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국지연이로 오게 되면 70만과 20만으로 각각 뻥튀기가 일어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원소는 양쪽으로 조조에 비해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조조 자신의 용병술과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 맹덕신서라는 책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맹덕신서는 조조가 직접 쓴 병법서입니다. 또한 조조는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 만큼 병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원소와는 달리 조조는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잘 갖추어진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런 조조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조조의 아래는 능력 있는 참모진과 충성스럽고 용맹한 무장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병력은 원소에 비해 그 양적인 규모에서는 작았지만 오랜 전투를 통해 정예화된 아주 소수 정예의 병력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에서
조조는 원소와 한번 싸워볼 만큼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정을 계획한 원소는 업성에서 여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양은 황하를 도와하기 위해 남정을 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원소는 곧바로 황하를 도와하여 백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선봉에 섰던 원소의 장수가 바로 안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조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연진 쪽으로 병력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 황하를 도와한다는 움직임을 원소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따라서 원소는 서둘러 병력을 다시 이쪽으로 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발대가 황하를 도와하여 백마를 점거하였는데 후속에 있는 부대들이 그 뒤를 받쳐주지 않고 흩어져 버리니까 이 틈을 타서 조조는 백마를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량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안량의 목을 벤 자는 조조에게 투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관우였습니다. 그렇게 백마 전투에서 패전한 원소는 우세한 병력을 무기 삼아 그대로 연진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조조는 연진을 포기하고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하하던 조조를 유비와 문추라는 장군이 뒤를 쫓게 됩니다. 여기서 조조는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어떤 꾀였을까요? 길바닥에 값비싼 물건을 떨어뜨려 원소의 추격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끔 했던 것입니다. 길바닥에 물건을 줍느라 대열이 흩어지고 군대가 오합지졸로 변하자 그 틈을 타 조조는 다시 한번 원소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 문추라는 장군이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연의에서는 이 문추 역시 관우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사의 기록에 의하면 문추는 관우의 손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 연진 전투에서 승리한 줄 알고 추격하다가 조조의 군대에 오히려 반격을 받아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업성에서 여양으로 출발한 원소는 강을 도와하여 백마를 점령하였고 연진마저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하였고 원소는 두 명의 유능한 장군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소의 병력이 워낙에 막대하고 그 물자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관도까지 후퇴를 시킵니다. 그러자 원소는 백마와 연진을 이어 양무까지 추격하여 양무를 점거하여 관도를 포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관도에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투를 보면 원소가 탑을 쌓아 그 위에서 궁수들로 하여금 활을 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병력차라는 것을 만들어 돌을 날려 이 궁수대를 부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쪽 군대가 일진 일퇴에 물러서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소가 유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오랜 세월 남쪽에서 주변의 적들과 싸워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원소는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백마와 연진을 거쳐 양무 쪽을 진격했으며 그리고 관도를 포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관도에 몰려 관도가 뚫리면 허도가 뚫리기 때문에 여기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준비가 풍부했던 원소와 달리 살림살이가 빠듯했던 조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허창으로 돌아가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순욱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